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화장실 몰카 위법 수집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072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거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영상,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출력을 하거나 복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드카피를 하고 이미징만 떠가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그 출력을 하거나 탐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 이릅니다. 사실상 다 이미징 떠갑니다. 다 탑하고 다 전부 다. 이게 지금 원칙과 예외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래 이제 그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 중에 그 파일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파일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없는 파일은 추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장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피고인이나 혐의자나 그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징을 떠고 나서 추출을 해서 빼면 그 나머지 증거는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폐기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참여기의 보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의해서 컴퓨터 본체와 갤럭시 노트를 이제 아예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피고인한테 자필로 탐색, 복제, 출력할 때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확인서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받고 경찰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이거 증거들 다 하나씩 선택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임되었던 국선 변호인에게는 참여기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한테. 그 국선 변호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피고인한테만 참여 안 하겠다는 의사 확인서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 막 뒤져가지고 다 추출한 거죠. 결국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저장 매체가 다 출력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적법 절차가 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한테 참여기 없이 출력해도 되느냐? 탐색해도 되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되는 경우도 있느냐?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원칙적인 얘기. 첫 번째, 절차 위반 시 압수수색이 부적법하다. 부적법하고 압수자, 그러니까 혐의자가 불참의사 표시해도 변호인에게는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쓸수 없다. 원칙적 얘기죠. 핵심은 그 아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이 사건인 거죠. 뭐냐? 피고인은 2019년에 노래방 화장실에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여성을 296개 촬영을 했고, 4, 5년 전부터 몰카 촬영을 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제 PC방, 병원, 노래방 이런 데서 화장실을 특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니까 너 예외적인 경우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대법원 판례의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실무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 배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원칙적 이야기를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외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놈을 무죄로 원심은 무죄로 했거든요. 무죄로 했는데 대법원 판단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아니 이렇게 나쁜 놈 화장실 몰카로 296회나 촬영한 놈을 무죄로 선방하는 게 말이 돼? 처벌해야겠네. 그래서 이 대법 판례가 나온 겁니다. 위법수칙 증거 있어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 위법수칙 증거 무효가 적을 수 없다는 이 대법원의 그 법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한다 원칙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증거를 체포나 이렇게 다 위법하게 되고 그래서 무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는 마약 중개사 판매상이었습니다. 뭐 전과도 엄청 많고 마약 판매하는 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판례 예외적으로 체포를 적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위법수칙 절차는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인정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살인범,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법리가 다 만들어지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형사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결국은 위법수칙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많다면 처벌해 그 증거 쓸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없어야 될 판결인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위법수칙 증거해도 처벌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처벌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판결을 기억해 주셨다가 의뢰인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